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워킹홀리데이 중인 김경식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주말을 맞이해서 낚시를 한번 갈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낚시를 갈 가고시마 시청에서 가고시마 주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셨기 때문에 낚시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작가,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저를 보고 모티브를 했을 가고시마의 어느 한 공원. 이번 영상은 바닷바람 소리가 개쩔어서 나레이션을 넣어봤습니다. 하는 저도 보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민망한 시간입니다. 그래, 스타이크라 기마시다. 담당 직원분께 직접 부탁해 주시는 모습,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우.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아저씨. 물론 어려웠지만 도와주신 감사함을 생각하며 듣다 보니 더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뭐라고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위에 뭐를 끼고 밑에 뭐 새우를 뭐 해동시키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구름도, 날씨 너무 좋다. 해가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구름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야, 막. 근데 저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시겠죠? 좀 무섭게 생기시긴 했는데 아저씨들이야. 앞에서 말했듯이 바닷바람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수화템은 이해됐을까? 이거 수화템은 이해됐을까? 이거 역대. 옆에서 보시다가 오셔서 도와주시는 아저씨. 아저씨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잡으셨습니다. 바닥바닥. 사카나 요쿠 아리마스카? 야, 아마리 나이 데스카? 아마리 네네. 텐기가 와루이 카라 카나? 뭐다로 네, 우데가 와루이 카라 카나. 오늘의 미끼, 통통하게 살이 찐 귀여운 새우입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를 잡고 얘를 좀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주고 얘를 풀어주고 엥? 얘를 풀어주고 흐아! 우와! 엥? 낚싯질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어휴. 슈악! 아, 저기 옆에 보이는 저게 가고시마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어? 물은 것 같은데? 하이! 넌 그 키마시타! 나이 됐어요, 네? 근데 왜 새우가 없지? 타베마시타가! 아, 먹었네? 무료로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끼니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재밌다. 재밌어졌다. 지금 얘네가 물고기들이 제 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꼭 잡을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은 다 잡는데 나만 못 잡는 기모찌한 상황.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그거 오이 됐을까? 오이 됐을까? 하이. 물고기가 많냐고 물어보니 사람이 많다는 대답. 처음 만난 아저씨와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부님을 찾아가는 길. 직접 오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신 아저씨.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물고기 빼고요. 스쿼시. 물고기의 종류와 특성, 본인이 드신 안주까지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스승님. 베테랑다운 모습에 엄청난 믿음이. 카누조가 니혼진 데스카라 키마시타. 아, 소. 배교시대노. 도쿠가쿠 시마시타. 오, すごいな.
こうして、はい、すぐこうで、何回ぐらいしますか。すぐ、いや、竿先が抵抗があるので。ああ、難しいよね。はい、難しいです。難しいよ。でも、これが釣りの面白いポイントと思います。はい、早く魚食べたいですけど、 家で彼女のために作りたいです。魚の鍋。彼女のために。はい。買った方が早いんじゃない。スーパーで。こうして。はい。こうして。一二三。うい。いや。うん。上手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横にせや。横にせや。横にせわかる。わかりません。鹿児島ペンですか。鹿児島ペン。ああ。いい男。いい男。横に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っこいいって。ああ、魚さん横にせんが来ました。 강한 바람과 함께 비까지 오는 날씨, 낚싯대를 내려놓고 뒤쪽에 천막으로 대피했습니다. 심각한 날씨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양동이가 자꾸 바람에 날아가서 가방끈으로 묶었습니다. 역시 난 스마트걸. 아니, 보이. 1시간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이거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제가 낚일 것 같아요. 딱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한 마리 잡으면 걔는 진짜 안 먹고 내 친구로 평생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진짜로 내 친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정신이 아닌 모습. 4시간 뒤에는 어떤 꼴이 되어 있을까요? 진짜 걔는 절대 안 먹어. 날씨가 좀 화창해졌는데? 좋았어. 이런 날씨라면 연어도 잡을 수 있지. 장어도 잡을 수 있고. 물고기들아, 난 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놀아달라고 다가오는 비둘기. 귀여운 비둘기야, 꺼져라. 갑자기 쿠리코가 왔습니다. 아니, 난데 난 모이나요? 이츠 스타트? 어떠시? 주이치 시카나? 네, 난데 これ? これ 이비 쓰레타노? 새우? 전부 시마시타지. 새우 이빠이 쓰레타네. 아, 히토리만 캐치시타요. 저도 많이 때거든요. 맞다. 그냥 딱딱. 진짜 딱 20분만 맞춰봤어. 20분. 내게 남은 시간 20분. 꼭 물고기를 잡아서 쿠리코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지. 후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4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내가 잡은 것은 외국인인 나를 도와주려는 일본 분들의 따뜻한 마음, 혹시라도 내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걱정해주는 쿠리코의 사랑, 그리고